오늘은 평창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이 평창변은 정말 냉동에서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어컨이든 냉동창고든 무엇이든 간에 이 평창변에 의해서 냉매량이 조절되고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평창변 동영상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창변 부분에 여기 감원구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영어로는 sensing valve라 그러는데요. sensing valve라고 합니다. 이 감원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감원구의 압력이 결국은 이 관을 통해서 전달돼서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죠. 요 동그란 부분을 우리가 파워헤드라고 합니다. 파워헤드 안에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압력에 의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게 눌러지면서 여기에서 냉매가 들어가서 냉매량이 조절이 됩니다. 이게 압력에 의해서 눌러지면 많이 눌러지면 눌러줄수록 냉매량은 증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동영상 얘기할 때이 센싱 밸브 안에 막연하게 가스가 들었다. 그래서 그 가스가 팽창해서 파워 헤드를 눌러서 냉매량을 조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스가 어떤 가스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요 안에 있는 가스는 그 냉동 장치에 사용되는 가스와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있는 가스는 다른 가스가 아니라 냉매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R22를 쓰면은 R22가 들어있는 감원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410이면 R410. 왜 그러냐? R404, R507. 이런 것들이 다그 지금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R22하고 R410은 압력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냉동창고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에어컨도 그렇고 R22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R410을 갖다가 넣어버리면은 압력이 굉장히 세니까 훨씬 많은 냉매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냉매 조절이 안 되고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감원구, 우리는 감원구로 그러고 영어로는 센싱 밸브라 그럽니다. 이 감원구 안에는 지금 자기가 시스템에서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냉매가 들어간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것을 떼다거나 아니면 아무거나 그냥 팽창변구를 갖다가 쓰면은 이게 냉매가 서로 안 맞아 버리면은 그게 온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22용 또는 R410용, R404용, R507용 각각의 냉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팽창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팽창변에 있어서는 팽창변은 우리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압력, 감원구에서 감지한 압력하고, 그 다음에, 이 압력만으로서 이 밸브를, 안에 있는 밸브를 열고 닫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냐면, 우린 첫째, 요 안에 지금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밑에 글 요렇게 오리피스, 요건 지금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그죠? 오리피스란 것은 냉매를 들어가서 분사시키는 그러한 조그마한 관이죠. 자, 이걸 이렇게 눌러보세요. 들어가죠? 뭐가 있기 때문에 리액션이 있습니까? 요 안에 스프링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누르는 힘을 이 스프링이 맞서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요쪽으로 나가면, 우리 액체가 요리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팽창이 되는 점. 팽창이 되면서 여기에 압력하고 여기 압력은 분명히 틀립니다. 근데 여기에 압력이 있는 것이 뒤로 이렇게 가면 구멍이 뚫려갖고 요 위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위에서 누르는 감원구를 통해서
가스가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른 가스가 누르는 압력하고, 자, 이 스프링의 압력이 싸우고요. 또 어떻게? 자, 팽창돼서 나가는 이 관에서 다시 안쪽으로 그 압력이 들어와서, 즉 1대2로 싸우는 겁니다. 즉 서로 압력이 싸우면서 안에 있는 스프링을 조절하면서 냉매량을 조절하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밸브가 또 있죠. 요 밸브는 뭐냐면은 어저스트블 밸브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요걸 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안쪽. 그 소위 이야기해서 쪼우고 열고. 그러니까 요것도 냉매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디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팽창변을 봤을 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리피스가 있습니다. 근데 오리피스를 가장 보면 요 앞에 여기 보면 스트레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안 빠지는데요. 요걸 빼면은 스트레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가 냉매가 충분히 저압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어떤 겁니까? 저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자, 냉매가 이렇게 가가지고 충분히 냉매를 어떻게 우리가 정발기 쪽에서 충분히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저압이 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압이 올라가지 않는다. 냉매를 충분히 넣은데도 불구하고 액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 컴프레셔로.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열어서 오리피스, 이건 오리피스입니다. 오리피스를 열어가지고 요 안에 여기 스트레나, 제가 이거 좀, 그 보면 여기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 요 안에 있는 그물망을 요렇게 뺄 수 있네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보세요. 시커멓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여기서 액이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 요 앞단에 뭐가 있죠? 요 앞단에는 액을,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요렇게 돼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자변이 있습니다. 그죠? 요 솔레노이드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는 액을 열고, 액의 양을 열고 닫고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막혔을 수도 있죠. 솔레노이드 밸브도 막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액이 많이 안 오면 여기 어떻게? 여기에 정발기 쪽에 압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정상적이라도 와서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스트레나가 막혀버리면은 결국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액이 충분히 분사가 안 되니까 저압이 떨어지게 된다. 저압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것은 뭡니까? 충분히 이 안에서 열교환을 할 수 있는 냉매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볼 두 가지가 전자변이 막혔는가. 전자변이 막힌 경우는 이제 전자변 요 뚜껑을 열고 안에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팽창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나를 열어서 여기에 스트레나 이렇게 이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지만이 잘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부분을 일단 아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냉동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이 팽창변입니다. 이 팽창변에 의해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이 가스, 요 안에 우리는 막연히 가스만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가스는 무슨 가스? 요 가스는 냉매가스입니다. 냉매가스. 그 냉매가스는 자기가 사용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냉매가스를 써야지만이 과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압력이 다른데 자기가 쓰는 냉매는 또 다른 압력이, 압력 차이가 나면은 그걸 맞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너를 꼭 소재해야 된다. 클리닝을 해야 된다. 막힐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요걸 맞추는 법은 별도의 동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냉매량을 조절합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팽창변에서 꼭 알아줘야 되고, 또 한번 강조하지만 냉동 장치 중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팽창변입니다. 이 팽창변에 의해서 원하는 온도대로 맞추고 과열도를 조절하면서 또 뭡니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다. 여러분들은 그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